Hello everyone, we'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T sound that comes at the end of the words. 네, 이번에는요, 끝소리 T 소리를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T는 발음 기호에서요, 이렇게 T 모양이죠, 그대로 T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. 마시는 T 할 때 그 T예요. 입 모양을 보실게요. 윗입술, 아랫입술 편안하게 예, 살짝 떼시고요. 여기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윗니, 아랫니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. 네, 윗니, 아랫니 가까이 너무 꽉 무시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편안하게 모아서요. 예, 그래서 혀끝은 치경에 대셔서 ᄃ 하는 건데요. 치경 위치 같이 보실게요. 혀끝을 윗니 안쪽, 예, 윗니 안쪽과 잇몸이 시작하는 경계가 있어요. 그 부분에 여기 살이 있죠. 여기 여기를 치경이라고 하거든요. 예, 고 이 윗니 안쪽 그리고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그 살 부분에요. 혀끝을 대시고 바람을 조금 폭 내보내세요. 트 하시면서 그럼 해보겠습니다. 혀 치경 위치해 주세요. 네, 트 할게요. 트. 한 번 더요. 트. 예, 이렇게. 바람 소리랑 같이 나오는 트 소리가 나요. 혀끝을 치경에 반드시 대어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원하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트, 트, 예. 그리고 이를 윗니 아랫니 가깝게 붙이셔야 또 더 가까운 소리가 나고요. 트. 네, 그러면 T가 첫 소리에서는 한글 티귿에 해당하는 트예요. 그리고 여기 단어를 보시면 제가 tap, 예, tap. 탭프가 아니고 tap, 예, tap 조금 다른 소리죠. 그래서 트가 첫 소리일 때는 강하게 tap, 예, 강한 소리가 나요. 트 소리가요. 그렇지만 t가 그 단어의 맨 끝에서 소리로 끝날 때는 여기 밑에 트 역시 트긴 하지만 소리가 약해져요. hat, hat. 왜 그러냐면요, 정말 원어민 발음을 잘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. 점프를 잘 하셔야 해요. 예, 점프가 뭐냐면요. 장애물 점프요. 이렇게 다다다다 달리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힘을 딱 주어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. 온 힘을 다해서 그 점프를 하신 후에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.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 단어들은 다 이 점프가 가지고 있어요. 장애물이죠. 여기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를 힘을 주어 넘어야 하냐면 hat에는 a의 강세가 있어요. 그래서 hat, a 해서 이제 점프한 거예요. 그 다음에 t는 내려오는 타이밍이에요. 그래서 hat 이렇게 내려와야 해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게 h는 h 소리, a는 a 소리, t는 t 소리. 그래서 hat, hat 이렇게 하시는데요.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. 예, 그래서 강세만 점프해야 되는 때만 힘 딱 주셔서 점프하시고 그 다음엔 내려오셔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hat, hat. 예, 점프를 안 하면 hat, 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뒤까지요. 그래서 반드시 점프를 하셔서 이제 끝은 내려오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t, 예, t 소리를 제가 잠깐 이렇게 치경에 댔을 때와 안 댔을 때 소리 비교 한번 해드리고 단어 할게요. 네, 그러면 치경을 치경이에요. 제가 혀끝을 대서 트 소리를 내볼게요. 트, 트. 네, 이게 치경의 혀끝을 댄 소리입니다. 그리고 혀끝을 대지 않으면 트, 트. 치경 대곤 네, 비교되시나요? 약간 바람이 같이 나오는 소리라고 예, 생각하시면 돼요. 치경의 혀를 대시면 네, 그러면 치경의 혀를 꼭 대시고 점프 하시면서 hat, 예, hit, sat, mat, mit 예, 제가 조금 이제 점프를 강하게 강조해서 들려드리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점프는 반드시 하셔야 내려오는 거예요. 안 그러면 hat, 히트, 세트, 매트,
미트 이렇게 발음하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점프만 잘하셔도 원어민 발음을 훨씬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요, 또 이제 점프하는 장애물 넘기 하는 그 영상을 또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하게 같이 또 해보실게요. 그러면 네, 점프하시면서 뒷소리는 약하게요.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. 해보실게요. 치경의 혀끝 대시고요. 네, 하실 건데 제가 단어 먼저 뜻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. hat 모자지요. hit 때리다. 그 다음은 sat 예, sit 앉다의 과거 sat 앉았다예요. 그 다음은 mat 예, 까는 매트. 다음은 mitt 야구 장갑입니다. 그 다음은 jet 예, 제트기. 그 다음은 pet 애완동물이죠. 다음은 coat 네, 입는 코트요. 그리고 다음은 knit 네, 니트, 단정한, 깔끔한 이란 뜻이에요. 그러면 혀끝 치경에 대시고 준비하시고요. 네, 핫 하고 두 세트씩 이제 연습할게요. 네, 잘 이제 해보세요. 시작합니다. 히트입니다. 다음 다음 set입니다. sat sat 다음 mat요. mat mat 다음 mit입니다. mit mit 다음 Z요. jet jet 다음 pet요. coat입니다. coat coat 마지막 니트요. knit knit 네, 뒷소리는 이제 뚝 떨어지게 점프 잘 해보셨어요. 그래서 hat 이렇게 치경에 대시고 소리 이제 계속 반복하시고요.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의식하셔서 하시고 하시고 또 대화하면서 그걸 고쳐 나가시는 거지 딱 배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예, 언어는 습관이라서요. 네. 그러면 많이 반복하셔야 더 빨리 발음 좋아지세요. 그러면 이제 문장 한번 볼게요. 문장 연습은 첫 번째 문장은 I sat on the mat. 나는 매트 위에 앉았다 라는 문장이고요. 다음은 My pet has a hat and mitt. 네, 나의 애완동물은 모자와 야구장갑을 가지고 있어요. 다음은 He wears a knit coat. 네, 그는 아주 단정한 코트를 입어요. 그 마지막 문장은요. It hit the jet. 예, hit the jet. 네, 그것은 그 제트기를 쳤어요. 라는 예, 과거지요. It hits. 단순 현재로 친다 라면 hits로 해야 하는데요. hits의 이제 과거로 해가지고요. 쳤습니다. 네, 쳤어요. 이제 과거지요. 네. 그러면 이 문장에서요. 유난히 연음이 많거든요. 여기 연음이 많아서 제가 연음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. I sat on 이렇게 안 하고요. sat on 예. T가 리을 소리에 가깝게 들리죠? sat on, sat on. 원래는 이제 디귿으로 발음 끼워요. 그 flap T and D라는 영상 발음, 예, 영어 발음 23번 동영상에 보시면 그 flap T, D 설명 나오거든요. 그거에 나오는 이 sat on, 이렇게 리을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연음으로 이어질 때는요. 한글에도
똑같이 예를 들어 천이요. 천. 일십백천 하는요. 천리길. 예, 천리길 할 때도 천리길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천리길 이런 두음 법칙처럼요. 연음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연음만 또 잘하셔도 또 발음 또더 좋아지시고요. 그래서 I sat on 이렇게 돼요. 자연스럽게 I sat on. 예. 그다음에는 다음 문장은 My pet has 이렇게 안 하고요. Pet has 여기도 역시 똑같이 flap 예, T예요. Pet has. 그다음에 여기도 has, 어도 또 이어집니다. has, 어가 아니고 has. 예, my pet has. 예. 그다음에 hat and 또 이어집니다. hat and. 예. 너무 이어지죠. my pet has a hat and mat. 예, hat and가 아니고 hat and. 예, hat and 하고 이어지는 거야. hat and. 그다음은요. 아, 세 번째 문장이요. He wears a 예, wears a가 아니고 wears a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. 그리고 니트 코트 깔끔한 코트가요. 니트 코트 하지 않고요. 니트 코트 예, 이렇게 이어질 때는요. 그냥 트 소리가 안 들려요. 그래서 니트 코트 니트 코트 예, 여기서 딱 이제 멈춰지죠. 니트 읏에서 멈춰요. 그래서 니트 코트 이렇게 발음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It hit the jet. 예, hit the jet가 아니고요. hit, 트 소리 또 hit, 읏에서 멈춥니다. stop, t요. 멈춰지는 거죠. It hit the jet. 네. 아, 이건 이제 tick 소리인데 연음되면서 생략되고 이어지는 게 많아서요. 제가 설명도 드렸어요. 그러면 책속 발음으로 먼저 세번 연습하고 대화 발음으로 세번또 연습해 보겠습니다. 네. 책 발음이요. I sat on the mat. I sat on the mat. I sat on the mat. 네, 다음 두 번째요. My pet has a hat and mitt. My pet has a hat and mitt. My pet has a hat and mitt. 세 번째요. He wears a neat coat. He wears a neat coat. He wears a neat coat. 네, 마지막이요. It hit the jet. It hit the jet. It hit the jet. 네, 그럼 다음 대화 발음으로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. 네,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좀 흐르는 대로 쭉 따라 하세요. 예, 세 번씩 하겠습니다. I sat on the mat. I sat on the mat. I sat on the mat. 두 번째요. My pet has a hat and mitt. My pet has a hat and mitt. My pet has a hat and mitt. 네, 세 번째요. He wears a neat coat. He wears a neat coat. He wears a neat coat. 마지막이요. It hit the jet. It hit the jet. It hit the jet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시고요. Practice makes perfect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